부산 제조업 전체 수출 물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르노삼성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6조 7천억 원이던 연 매출이 1년 만에 5조 5천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동안 르노삼성을 지탱해온 닛산 로그 생산마저 올해로 끝이 납니다. 르노삼성은 내년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 모델인 XM3 생산 물량 확보에 운명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르노그룹 본사를 찾아 XM3 물량을 르노삼성에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르노 측은 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오 시장과 르노 측의 비공개 면담 녹취록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를 직접 방문합니다. 올 연말로 닛산 로그의 부산 생산이 끝나 후속 대책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닛산 로그는 르노삼성 전체 생산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차종입니다. 닛산 로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르노삼성은 신모델인 XM3를 수주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을 부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현재 스페인 공장과 부산 공장이 XM3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 중입니다. 이에 대해 르노 측은 부산은 비용 효율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페인 공장의 차량 한 대당 생산 소요 시간은 16.24시간, 이에 비해 부산 공장은 20.86시간입니다. 오 시장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신차 물량을 요청해보지만 르노 측은 산업적 효율은 비용의 효율과는 다르다며 선을 긋습니다. 인단협으로 인한 인권 문제, 그리고 노사 이 뭐 지난 10월부터도 겪어왔던 데 뭐 파업, 부분 파업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물량을 받는 데다든가 회사 경영에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XM3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르노삼성은 당장 내년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생산량은 기존 모델과 위탁 생산한 닛산 로그까지 합해 21만 대. 닛산 로그의 생산 중단으로 내년엔 전체 생산량이 반토막 날 상황인데 르노삼성은 이 공백을 XM3로 대체할 전략이었습니다. 르노 본사 최고 경영진의 말과는 달리 르노삼성 측은 XM3 물량을 일부라도 확보해 생산 절벽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또 중장기 차량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고 어쨌든 회사는 연구개발 및 또 차량 프로젝트 준비를 통해서 부산 공장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르노삼성과 한 배를 탄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는 1차 협력업체만도 250여 곳에 직원만 6만여 명에 달합니다. 마지로서 5만 대는 해야 돼요. 2, 3만 대는 해야 되지. 정말 5만 대만 한다면 뭐 협력업체한테는 담비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르노 삼성차의 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르노 그룹입니다. 부산 1위 기업의 운명이 지구 반대편 외국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